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십니까?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올해는 여름철 하루하루가 다르게 비도 많이 내리고 무더워지는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더운 날씨일수록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항상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약초는 당뇨와 항암 치료에 큰 도움을 주는 비단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단풀은 전에도 영상을 몇 번 올리긴 했지만 다시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잘 경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비단풀은 땅바닥에 달라붙어 비단처럼 깔려 있다고 해서 이름이 생기게 되었고 전박이풀 또는 땅빈대라고도 부릅니다. 보통은 시골에 가면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잎 가운데 부분에 동그랗게 생긴 전박이 무늬가 선명한 게 큰 특징이라 쉽게 구분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비단풀 줄기를 중간에 끊어보면 하얀 점액성 액체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는 비단풀에서만 나오게 되고 여기에는 인체에 이로움을 주는 식물성 스테롤이 들어있어 진통과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비단풀의 풍부한 사포닌 성분은 췌장 기능을 개선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게 되는데 당뇨 예방과 만성 당뇨 합병증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한 예로 어떤 남성분은 혈당이 400이나 오르던 분이 있었지만 당뇨약을 복용하지 않고 비단풀만으로 당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단풀의 치료 효과가 잘 확인이 되었고 심지어는 고혈압과 동맥경화, 고지혈 등의 여러 성인병에 대해서도 효과를 봐서 최근까지 많은 유명세를 타기도 했었죠. 만약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비단풀 10g에 쑥 3~5g 정도를 넣어서 마시면 되고 간혹 너무 과다하게 마셔서 저혈당 증세가 찾아왔다는 경우도 있었으니 꼭 적정량을 잘 지켜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단풀은 당뇨뿐만 아니라 항암 치료에도 널리 쓰이는데 이는 논문과 더불어 임상적인 실험을 통해서 널리 알려진 바가 있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암 중에서도 췌장암과 뇌종양, 골수암에 대해서 어느 특정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골라 죽인다고 해서 각종 항암치료에 현재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이 손상되거나 염증 분자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뇌종양과 뇌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몇 년 전 어느 환자분께서는 비단풀을 잘게 가루로 만든 후에 꾸준히 몇 개월간 먹고 붙어서 뇌종양이 어느 순간 완치가 되어 큰 화제를 모은 바 있기도 했습니다. 실제 제가 비단풀 관련 학술 자료가 있는지를 찾아봤는데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암세포에 대한 증식억제 효과가 증명이 되었고 인체 뇌종양 세포에 대해서는 세포 독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낸다고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인체 이암에 대해서는 증식억제 효과가 85%가 나타났고 대장암 세포에 대해서는 49%의 생존율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세포에서는 60%의 생존율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런 천연 식물 자원으로 항암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비단풀을 채취하실 때는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지상부를 가위로 잘라서 채취하시면 되고 참고로 비단풀 한약명은 오공초와 손도초라 부릅니다. 채취한 비단풀은 먼저 깨끗한 물에 잘 씻은 후 하루나 이틀 정도 그늘에서 자연 건조시키면 되고 만약 너무 오래 말리시면 좋은 성분들이 증발하게 되니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린 약재는 용량 7에서 10g을 물에 한번 헹군 다음에 약탄기에 넣어줍니다. 물의 양은 대략 700ml 정도에 대추 한 줌과 감초 한 개 정도 넣고 끓이시면 쓴맛과 비단풀의 몇 가지 독성들이 해독이 됩니다. 보통 달인 약물은 하루 2-3회씩 식사 전에 마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화장에서 빨리 흡수가 되므로 식장 공복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달인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효도 미비해지고 빨리 쉬어서 변질이 되므로 이틀 이내에 드셔야 하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다리기보다는
소량씩 끊어서 주기적으로 드시는 게 병을 치유하는 데 효율적입니다. 비단풀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잔상질이 강하다 보니 평소에 몸이 차고 맥이 약한 사람, 이장이 허약한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어떤 여성분은 비단풀을 많이 먹고 배가 아파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소량의 독성 물질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단풀을 많이 먹거나 오랜 기간 자주 먹게 되면 오히려 해롭고 설사 및 복통 증세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복용량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